예,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서울이 26.8도, 강릉이 29.1도 등 열대야를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한낮은 어떨지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캐스터, 지금 서울은 어떤가요? 네, 이어지는 열대야와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오락가락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비에 우산을 챙겨 나오지 못한 분들도 보이는데요. 나오실 때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로 물들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곳곳에는 폭염경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한낮에는 서울 34도, 전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기도 불안정해지면서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전국에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시간당 30mm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오늘 제주에 비가 시작돼 내일 전남과 경남으로 확대됩니다. 다량의 수증기 유입으로 강하고 많은 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위가 기승입니다.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피해주시고요. 음식이 잘 상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하신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